안녕하세요. 전기설비 강의하는 정정인입니다. 제가 이제 전력공학하고 전기설비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요. 전기설비 기술 기준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과목 소개를 간단하게 하게 되면, 우리 지금 현재 시험 과목 중에 KEC라는 것은 언제 제정을 했느냐면, 이 KEC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제정된 것이 2018년도였고, 그 다음에 공포가 됐으며, 그 다음에 이걸 시행하는 연도가 2021년도 1월부터 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2020년도 그 이전의 시험 문제는 여기 KEC로 시험 본게 아니라, 그때는 전기 설비 판단 기준으로 시험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 전기설비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 요게 이제 요 안에가 세부적으로 정한 게, 옛날에는 전기설비 판단 기준이었고 지금은 KEC예요. 그런데 요게 바뀌는 그 시점이 어디냐 이거죠. 바뀌는 시점이 2021년 1월 1일이라는 얘기거든 지금. 그러면 여기 판단 기준으로 시험 문제를 낸 것은 2021년도 1일 이전, 그러니까 20년 이전에 모든 문제는 이걸로 시험 봤어요. 이해가 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지금 2022년도, 23년도 이렇게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22년도 지금이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판단 기준은 시험에 안 나와, 없어요. 근데 이 기출문제는 이걸로 되어 있거든, 지금. 그러므로 제가 요거 문제 풀 때에 보시게 되면, 요 기출문제, 요 KEC 규정과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없는, 판단 기준에만 있는 내용들은 문제를 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여기에다 두 개가 있는데, 판단 기준에만 있는 문제는 안 풀어도 돼. 그래서 이제, 문제에다가 표시를 다 해놨어. 이 문제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이제 표시를 다돼 있고,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 드릴 겁니다. 해 드릴 거면은 이제 그런 문제는 안 보고 다른 문제만 더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무튼 설비 기술 기준은 문제를 많이 보자. 문제를 많이 보고 자주로 눈에 띈 놈은 암기 노트를 만들자. 암기 노트를 만든 놈은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오고 거기서 나온 문제는 틀리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관련도 문제를 보자. 그 다음에 자주로 나온 것은 암기노트 만들자. 그 다음에 암기노트를 만든 것은 틀리지 말자. 요것이 바로 시험 문제 보는 요령이죠. 그렇다고 법률을 다 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자, 아무튼 설비 기술 기준은 그래서 이렇게 자주로 보고 이렇게 암기노트를 만들고 좀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학이나 회로나 기계 다른 과목들은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전력공학이나 그다음에 설비 기술 기준에서 점수를 많이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시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설비 기술 기준에서 점수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잘안 나옵니다. 이해가신가요? 실제로 여러분들 해보시면 금방 알아. 많이 나올 것처럼 보니 잘안 나와. 그래서 그걸 많이 나오게 하려면 많이 봐야 되고, 이해가셨나요? 자주 나온 것은 정리해야 되고, 암기노트를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나는 이렇게 암기해야 되겠다, 스스로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셔야 이제 설비 기술 기준에서 이제 원하고자 하는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하고 같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면서 제가 어떻게 각 사항별로 암기하는지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암기노트를 한 번씩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과전류 차단기로 시설하고 있는 표주 중에서 고압전로 사용하는 피부장 표주는, 이 문제 잘 나오네요. 정직전류 몇배 견디어야 되느냐? 고압이나 특고압전로에 사용하는 과전류 차단기 표주죠. 표주, 포장 표주가 있고 비포장 표주가 있습니다. 포장 표주는 1.3배의 전류에 견디어야 되고, 2배의 전류에는 120분 안에 용단한다.
그다음에 비포장 표준은 1.25배에 견디어야 되고 두 배는 2분 안에 용단한다. 이거 반드시 외우라 그랬습니다. 저압졸레에 사용하는 퓨즈, 저압용 퓨즈의 특성은 외우기가 조금 까다롭잖아요. 우리가 저압용일 때는 외우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여기 고압용일 때는 외우기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저압졸로에 나오는 퓨즈가 여기 많이 없지만은 저압졸로 것도 외워야 되지만 저압졸로 것보다는 고압졸로가 외우기 간단하거든. 간단하니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 이해가셨나요? 요거 틀리면 절대 안 돼. 그래서 고압졸로에 사용하는 퓨즈 포장용 1.3배 견디고 2배 120분, 비포장용 1.25배 견디고 2배 2분 이렇게 딱 부러지게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비포장 퓨즈는 1.25배에 견뎌야 된다. 2번인가요? 탄핵식, 특구압 변압기, 냉각장치에 고장이 발생했다. 보온장치가 뭐냐 이거죠? 변압기 보호 있죠? 변압기 보호는 다 이미 워낙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외워야 돼요. 변압기 보호는 뱅크 용량이 5000 kVA 이상에서 1만 kVA 미만까지는 만약에 이제 고장의 종류가 조건이 내부 고장이 발생했어. 내부 고장이 생기게 되면은 차단 장치나 또는 경보 장치를 해도 돼요. 차단도 해도 되고 경보해도 되고. 그다음에 뱅크 용량이 1만 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내부 고장이 생기면 이때는 차단 장치만 해야 되죠. 경보 장치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탄핵식 변압기에서 냉각 장치 고장으로 온도가 상승했을 경우 차단 장치를 경보 장치를 하셔야 됩니다. 경보.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부 고장이 생겼을 때만 미만인 경우는 차단이나 경보 장치를 해도 되니까 경보 장치만 실은 해도 상관은 없죠. 두개 해도 되면. 그리고 만 이상에서는 반드시 차단 장치 해야 되고요. 탄핵식 변압기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경보 장치 해야 되고요. 우리 문제는 탄핵식 변압기에서 냉각 장치 고장이 생겼어. 그러면 냉각 장치 고장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니까 경보 장치를 하게 됩니다.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되죠. 고압 특구압 전선로에 해당되는 애자 장치에 대한 각종 풍압 하중은 그 구성재 수직 투영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해서 풍압이 얼마를 기초하느냐. 자, 우리가 이제 각종 풍압 하중 하시게 되면 지지물인 경우 원형으로 된 것이 동글동글한 거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 중 원형으로 된 것은 588파스칼이다. 그다음에 강간으로 구성된 철주하고 철탑은 구별해야 돼요. 강간 철주 1117파스칼이고 강간 철탑 1255파스칼이다. 그다음에 전선 및 가섭선. 그냥 전선이라고 외우세요. 가섭선은 선의 총칭이니까 다도체일 경우가 666파스칼. 다도체가 아닌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단도체. 나머지 것들은 전부 745파스칼. 요거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완금은 특구압 선로에 사용하는 완금은 1196파스칼. 애자, 송전용 애자 1039파스칼.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것네 가지 외워야 돼요, 실은. 여기서 지금 애자로 물어봤잖아요. 애자로 물어봤으니까 1039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1039. 그래서 어떤 걸로 물어볼지 몰라. 각종 풍압하중. 근데 이 각종 풍압하중을 알아야 물종이나 병종도 따라서 알죠. 왜? 갑종의 절반이니까. 그래서 갑종 풍화학을 모르면 안 돼. 시험에 잘 나오는 지금까지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것을 취합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외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99번은 애자를 물어봤으므로
103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